not cast away extracted seeds. 예, 안녕하십니까. 대구 가톨릭 의대 손동석입니다. 오늘 주를 카오 학술대회에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치적을 재건시라는 제목으로 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좀 오래된 분류법이긴 합니다만 치족을 결손 분류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클래스 1은 호리존탈, 클래스 2, 클래스 3는 수직 정대수를 포함하고 있는 것 하는 도식인데요. 어떠한 형태의 골결손이 있든 우리가 성공 그런 골결손 위에서 성공적인 골 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스페이스 메인테넌스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골 이식제가 골 결성 부위에서 잘 유지될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이 블락본을 가장 최고였던 골 이식제로 추천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외에 제가 또 많이 사용했던 좀 구시대의 방법이라고 뭐 지금도 많은 분이 쓰시고 있겠지만은 방법으로는 역시 타이타늄 메시라든가 골펙스라든가 리지 스플릿 혹은 메시 이런 커스터마이즈 메시 같은 방법도 여전히 뭐 이용은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제 수직 정대술에서 우리가 이 골 이식제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는 서지컬 테크닉들인데 한때 저도 뭐 침본이나 일약본 이런 것들을 임상에서 자주 사용했습니다만 지금은 사실상 거의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처음 피조를 도입하면서 피조를 이용한 수직 정대술 이런 것들을 다른 저널에 몇 번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때만 해도 뭐 북미 쪽은 피조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이런 피조를 친을 이용해서 침본을 이용해서 피조로 정밀하게 채취 후 3D면이나 리치 어그멘테이션을 하고 즉시 보출을 위한 두 개의 미니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했습니다. 이게 16년 후의 사진이고요. 뭐 아주 완벽하진 않지만 잘 유지되고 있고요. 17년 후에도 마지날 본 리스 옵션이 거의 없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술자 입장에서 이런 것은 굉장히 뭐 만족스럽다고 볼 수도 있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수술로 환자의 불편함이 굉장히 증가되었고요. 이 환자는 수술 후 8년 후에 사이누스 어그멘테이션을 위해 다시 내원하였을 때 제가 만약에 침본을 다시 하베스팅 한다면 자기는 틀니를 하지 사이누스 본그랍을 하진 않겠다고 할 정도로 침본 시술 후 불쾌했던 그런 경험들을 8년 후에도 호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복잡한 수술법, 즉 정대 수술 복잡한 수술 정대법은 수술 난이도가 있고 누구나 하긴 어렵죠. 그리고 노출되었을 때 감염의 실패. 감염과 실패 등 그리고 수술 후에 특히 환자의 불편함이 크다는 이러한 단점이 있겠습니다. 제가 블락본을 널리 자주 사용 과거에는 사용했습니다만 저 역시 블락본의 실패로 인해서 좀 쓰라린 경험들도 있습니다. 개원가에서 GBR 후 실패해서 저한테 리퍼된 케이스입니다. 심한 수직 정대술을 수직 골을 흡수가 보여 있고요. 저는 당연히 뭐 이 당시에는 침본을 이용해서 6mm의 수직골 정대술을 시행하였습니다. 빈 공간에는 파티큘레 오토본 칩을 올리고 피브린 어데시브로 고정하고 난 후 텐션 프리 수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6주 후에는 상처 부위가 노출되어서 결국은 인펙션 소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침본을 제거하고 급한 마음에 바로 텐팅 폴 스크루를 올리고 항생제를 테트라사이클린 소킹한 미네랄 알로그라프트를 차단막을 특별한 고정장치 없이 덮어준 후 텐션 프리 수출을 다시 시행하면서 동시에 FGG를 시행하였습니다. FGG는 수추와 티슈 사이아노 아크릴레이스로 이용하여 동시에 고정을 하였습니다. 4개월 후에 들어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블락본만이 수직 정대술에 가장 추천된다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텐팅 폴 스크루와 파티큘레이트 본그람만으로도 좋은 결과를 빠른 시간에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이 환자는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서 다시 개원가로 돌아갔고요. 이게 11년 후의 사진에 보시면 약간의 마진을 본 노스는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블락본에 대한 어떤 단염 매실을 또 우리가 많이 애용해왔고 저도 많이 애용해왔습니다만 지금은 사실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한 하우측 부위에서 15mm의 수직 정대술이 필요한 케이스인데요. 우측에 반대편에서는 약 한 6, 7mm 이상의 정대술이 필요한 케이스였습니다. 하우측에는 매실을 이용해서 15mm를 정대하고요. 좌측에는 샌드위치 어그멘테이션을 위해 9mm 정도 정대를 하였습니다.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만 블락본으로는 10mm 이상, 6mm 이상 올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친에서도 블락본을 사용해서 여기 좌측에 좀 우측에 좀 혼합은 해주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알로그랍스를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12년 후에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뭐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만 이런 매실을 이용한 수식도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일 문제가 기술적으로 어렵고 노출되었을 때 감염 위험성이 높고요.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메시 밑에는 항상 1 내지 2mm 두께의 커넥티브 티슈가 생기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딜레이드 메소드로 식립하실 때는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됩니다. 타이타늄 메시를 이용한 수직 정대술이 좋은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출되는 경우에는 또 심각한 골흡수 감염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환자분이 임플란트 식립과 동시에 즉 발치와 동시에 그리고 임플란트 식립과 동시에 즉시 보초를 요구했던 환자분인데요. 일단 완전히 다 발치를 하면서 발치하는 날 덴처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발치된 사진을 보시면 심한 수직골 흡수가 하악에서 관찰이 됩니다. 이건 발치 후에 콤비 PT에서 보셔도 심한 골 흡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좌측에서 매실을 이용한 3D-dimensional reach augmentation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니 임플란트와 잘 식립된 기존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즉시 fixed restoration을 수술 다음 날 제공했고 이 사진은 뭐 일주일 후에 찍은 사진입니다만은 환자하고의 약속대로 임플란트 시술 후 바로 즉시 보철물을 시행을 해 주었습니다. 4개월 후에 환자가 내원하였을 때 타이탄 메쉬가 메쉬의 노출이 관찰되었고요. 이 노출된 부위에서 말드한 엑스데이트가 나왔습니다. 제가 메시를 제거했을 때는 앞쪽과 특히 뒤쪽에서 완전하게 본이 로스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매우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메시를 사용하기에는 불안하기에 스티키 본을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흡수성 차단막을 그냥 특수한 고정장치 없이 위에 덮어주고 텐션 프리 수치를 시행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편은 메시가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재생이 잘 되었습니다만 메시 밑에는 항상 1 내지 2mm의 두꺼운 소프티슈가 형성되기 때문에 임플란트 식립하실 때는 반드시 그 점을 고려해서 조금 더 깊게 식립하셔야 됩니다.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메시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D-dimensional reach augmentation이 스티키 본만으로 아주 잘 형성된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즉 복잡한 수식을 하지 않고도 쉬운 집요할법으로도 얼마든지 버티컬 어그멘테이션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 케이스에서 또 한 번 더 알 수 있었습니다. 최종 보철물이 끝난 사진이고요. 7년 팔로우 사진에 보시면 마지날 본 흡수 없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블락본으로 올릴 수 없는
매시로도 올리기 좀 힘든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죠. 특히 10mm 이상의 어그멘테이션이 필요할 때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온도 노출을 줄이면서 예지성 있게 올리기 위해서 저는 샌드위치 어그멘테이션 한때 많이 또 이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전치부를 D자 형태로 P자로 자르고요. 링괄 펄리스튬은 손상이 가지 않게 잘 보존하시면서 이 세그멘티드 본을 위로 올렸습니다. 약 10mm 수직 상수를 했고요. 빈자리에는 고리식재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5, 6개월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였고요. 좀 호리존탈로 부족한 골 재건술은 파티큘레이트 보바인 본과 피브린 어데시브를 이용해서 호리존탈 어그멘테이션을 동시에 시행하였습니다. 뭐 특별히 뭐 디콜티케이션 이런 것은 하진 않았습니다. 이거 수술 전 사진이고요. 6년 기능 후 사진입니다. 수술 5개월 기능 후 사진이고 12개월 기능 후 방사선 사진을 보시면 마지널 본 로스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샌드위치 어그멘테이션을 프리본 그랍을 이용한 것이 아니고 링괄 페리스튬, 링괄 플랩에 붙어있는 페디클 본 블락을 이용했기 때문에 향후에 골업수가 매우 경미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두 개가 엑스레이상 붙어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앵글 때문에 그렇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샌드위치 어그멘테이션은 장점이 많습니다. 전세계에서 처음 발표되었는데요. 마지널 본의 흡수가 아주 경미하고요. 블락본이나 타이타늄 메시보다는 기술적으로 쉽습니다. 그리고 도나 사이트가 필요 없기 때문에 환자의 외상이 적겠습니다. 단점은 또 있죠. 임플란트를 동시에 심을 수 없고 수평골 정대 효과가 없다는 것이 단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동시에 심을 수 없기 때문에 총 걸리는 치유 기간이 길어진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2016년도에 버리칼 리치 어그멘테이션에 대한 교과서 텍스트북이 하나 출판이 되었는데 제가 두 챕터를 이 책에서 집필하였습니다. 사실 지금은 뭐 사실상 거의 뭐 샌드위치 어그멘테이션을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샌드위치 어그멘테이션에 대해서 그리고 사이누스에서는 본을 넣지 않는 사이누스 어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제가 집필하였습니다. 환자 중심의 치조골 정대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수술 시간이 짧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치아 기간을 단축화시켜야 되고 수술 후 외상을 최소화해야 되고 치유기간을 단축시켜야겠죠. 그리고 가능한 자가골 이식제를 사용하게 되면 또 치유기간이 단축되겠습니다. 여기서 자가골 이식제라는 것은 뭐 자가 뼈일 수도 있겠지만 자가 치아뼈 등도 강력하게 추천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보낸 여러 가지 수직 정대술법은 환자 중심이라기보다는 좀 의사 중심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요. 환자 입장에서 좀 외상이 좀 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이제 스티키 본을 이용한 이런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좀 더 보다 쉽게 누구나 쉽게 치조골 정대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스틱 기본을 이용하는 이유는 결국 파티클레이트 본그랍죠. 모래 같은 골리식재를 좀 단단하게 고정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치유기간 동안에 골리식재가 도망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식제를 좀 초기부터 단단하게 유지시키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인데 PRP 방법이 제일 먼저 도입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막스 교수에서 처음 발표된 방법인데요. 일단 본그랍을 고정시킬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장점이 되겠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했던 옛날 케이스를 보시면 호리존탈 디펙트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식립 후에 슬라이드 필름이라서 화질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PRP와 본그랍을 혼합하게 되면 뼈가루가 고정이 잘 되죠. 그럼 굳이 콜라겐 멤브레인을 사용하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멤브레인 사용하지 않고 투 스테이지로 시술을 하였고요. 6개월 후에 들어갔을 때도 호리존탈에 많은 정대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는 보철물이 들어갔을 때 상태고요. 20년, 약 19년 후에 팔로우를 했을 때 마지날 본 노스가 거의 없다는 것을 지로 본 노스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PRP는 단점이 많습니다.
두 번의 피피팅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테크니컬 에러가 있고요. 그 센트리피케이션 두 번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보바인, 트롬빈 등 여러 이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교착감염의 위험성이 있고요. 채취한 혈액의 10%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는 사용 안 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좀 더 시술 시간을 줄이는 것도 환자 중심의 진료이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짧은 시간 내에 환자의 외상을 줄이기 위해서 짧은 시간 내에 임플란트 시술을 마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젤 컨디션드 본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오늘 시간상 생략하고요. 세 번째 방법인 커머셜 피브린 어데시브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는 외산으로는 박스트의 디스콜이 있을 수 있고요. 뭐 국내에 요즘 국산도 있습니다만은 그린 플라스터 같은 것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키텍 보시면 하악 우측 구측에서 한 심한 수직골 흡수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복잡하고 인베시브한 방법을 당연히 사용했을 겁니다. 막 블락본이라든가 뭐 링본이라든가 메시 혹은 타이타늄을 강화시킨 타이타늄을 강화시킨 고로텍스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멤브레인 택이나 뭐 이런 것을 이용한 GVR법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임플란트를 동시에 심지 않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좀 더 보다 심플한 방법이 없을까요? 뼛가루만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식한 후에 우리는 임플란트도 동시에 심을 수 있겠고 치유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플랩을 열고요. 임플란트를 동시에 심었습니다. 그러면서 임플란트에 총 걸리는 치유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겠죠. 임플란트를 심는 이유는 텐틱 폴스크로 제가 앞에서 블락본이 실패했을 때 보여드렸던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텐팅 폴스크루를 심을 수만 있다면 임플란트는 우리가 당연히 심을 수가 있겠죠. 임플란트를 동시에 심고 봉그랍을 하고 멤브레인을 올리고 그리고 봉그랍 위에 피브린 어데시브를 뿌리면 뿌리자마자 이 봉그랍은 단단하게 굳게 됩니다. 그래서 멤브레인을 올리고요. 이걸 굳이 특별하게 뭐 본택, 멤브레인 택이나 멤브레인 스테빌레이션 추출을 해서 시간을 낭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7개월 기다렸고요. 뭐 리지가 좀 형성된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템포라리 보철물을 올려주었고요. 템포라리 보철물 올려주고 난 후 협착에서 각하치연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FGG를 임플란트 주위 보철물 주위에 각하치연이 충분했을 때 임플란트의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사실 FGG란 수식이 또 쉬운 수식은 아니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테크닉 센스티브합니다. 이런 FGG도 좀 더 보다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수출이 필요 없는 수출이스 FGG죠. 저는 약 20년 전부터 이런 수술을 사용해 왔는데요. 에피칼리 리포지션드 플랩을 사용하고 난 후 에피칼리 리포지션드 플랩만 수출을 한두 개 고정, 두세 개로 고정을 하고요. 채취된 프리진지바는 이식 후 요 위에 부위에 메디컬 그레이드 티슈 사이아노 아크릴릭, 인체용 티슈 사이아노 아크릴릭, 즉 슈퍼글루죠. 슈퍼글루를 몇 방울 뿌리고 에어시린지로 드라이하게 되면 특별한 어려운 수출을 이용한 고정법 없이 FGG가 잘 고정됩니다. 1년 후의 사진, 5년 후의 사진 보시면 FGG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5년이 아니고 5년이네요. 10년 팔로우를 보시면 마지널 본로스가 뒤쪽은 조금씩 보입니다만은 거의 없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식립된 상태에서 뭔가 본 수직으로 조금 더 올려줄 수 있었다면 이러한 마지널 본로스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전체적으로는 안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커머셜 피브린 글루 또한 단점이 있죠. 아주 비쌉니다. 250달러, 200달러 가까이 하죠. 그리고 여기에도 겔라 시키기 위해서 피브린 포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보바인 스롬빈을 쓰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알레르기 리액션이나 크로스 컨타미네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autologous fibrin glue를 사용하는 거죠. 내 것을 사용하는 것이 환자들의 어떤 acceptance도 높고요.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0년에 닥터 후앙 선생님과 함께 있을 때 기본을 함께 개발하면서 이거를 이용한 보다 쉬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GBR에 대해서 많이 발표해 왔습니다. 방법,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두 종류의 튜브가 필요하죠. 유리가 코팅된 빨간색 튜브와 유리가 코팅되지 않은 노란색 캡을 가진 튜브를 이용합니다. 환자의 피를 뽑아서 2분간 돌리면은 노란색 튜브에서는 이런 위에 두 개의 층이 만들어지고 빨간색 튜브에서는 세 개의 층이 만들어집니다. 이 빨간색 튜브의 중간 튜브는 크로스팩타를 분비하는 크로스 셀들이 많이 들어있죠. 얘를 사이누스에 넣기도 하고요. 멤브레인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스티키본을 만들 때는 노란색 튜브의 업퍼레이어를 시린지로 테이킹해서 본그라프트와 이식하면 되겠습니다. 이 CGF는 기존의 PRF 방법과는 달리 2400에서 2700 RPM을 이용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양의 피브린 블락이 만들어지고 보다 많은 양의 크로스팩터들이 얻어진다고 이런 논문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잘 보시다시피 제가 2015년, 2016년 닥터 진 킴과 에릭 박과 함께 멕시코에서 미국인 의사를 대상으로 라이브 서저리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처음 미국 쪽에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이 스티 기본을 만드는 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GPC지만 누구나 쉽게 스티 기본을 잘 만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15년에 있었던 덴탈 XP 피팅이라는 유명한 임플란트 심포지엄에서 제가 메인 심포지엄에서 강의를 하고 원데이 핸즈온 코스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스틱 기본과 피조에 대한 핸즈온이었는데요. 그 당시 저의 멘토였던 블락본 어그멘테이션을 유명했던 닥터 피코스 선생님도 여기 참여하셔서 스틱 기본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배워가셨고요. 유명한 칼미시 선생님의 동생이신 크랭미시 선생님도 오스티올로지라는 학회에서 스틱 기본에 대한 제가 발표한 스틱 기본에 대한 그 다양한 어떤 장점 가능성에 대해서 강의 중에 언급을 하셨습니다. 스틱 기본의 장점은요. 메시나 블락본을 사용할 일이 사실상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틱 기본 안에는 농축된 성장 인자들이 있기 때문에 골이 빨리 만들어진다. 신생골이 빨리 만들어진다는 것이고 어떠한 형태의 골견성부에도 쉽게 적응 어댑테이션이 되고 치유 기간 동안에 본 노수가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스틱 기본은 어떠한 타입의 골이식제와도 잘 작용을 합니다. 뭐 알로그라프트, 알로플라스트, 보바인본을 이용해도 쉽게 스티키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면서 여러 사람들이 이름을 바꿔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뭐 IPRF본, 뭐 스티키본, PRF본, 뭐 PRF 블락, LPRF본이라고 이렇게 카피된 이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샘 이미지는 스티키본을 만드신 그 브라질의 프로페서 올리베리아가 보내주신 건데요. 보시면 이 골리식제 주위에 피브린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본을 강하게 잡아주죠. 그리고 셀들이 조직 재생을 촉진하는 셀들이 피브린에 의해서 인트랩트 되어서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셀들이 이제 나중에 골 재생을 촉진하는 여러 단백질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 스틱 기본은 블락본이나 뭐 미니 스크루, 타이타늄 메시가 타이타늄들은 멤브레인 이런 복잡한 재료를 이용한 수식을 대체해주는 아주 해주는 수식에 널리 사용되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탱팅 폴 어버트먼트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3D 멘단을 리제그먼테이션의 어떤 예우를 더욱더 강화시켜주기도 합니다.
풀스킨에서 플랩을 열었을 때 팔레탈 쪽에는 완전히 본이었고요. 바깥쪽에도 파샬 본 로스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염증 조직을 피조 일렉트릭 큐레티지를 사용하였고요. 피조로 큐레트하면 박테리사이드라는 효과가 있다고 여러 문헌에 발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뉴얼 큐레티지를 하고 난 후 저는 반드시 피조로 큐레티지를 합니다. 그리고 수압으로 사이너스를 올리고 올라간 상악동막 내부에는 본 고리식재를 넣지 않고 PGF만 넣었습니다. 임플란트 두 개를 동시에 식립을 하고요. 발치된 치아를 이용해서 자가치아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리식재를 고리식 그 자가치아뼈를 이식을 하였습니다. 물론 여기는 2mm 텐팅 폴로부터만 들어올리고 여기는 매실을 사용하기 위해 2mm 스페이스를 올렸습니다. 유산골 결선부인데 어려운 테크닉 매실을 이용한 어려운 테크닉과 매실을 사용하지 않은 쉬운 테크닉을 한 환자한테 동시에 비교해보기 위해서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해보았습니다. 요 차단막 대신에 그냥 CGF 멤브레인을 덮어주고요. 릴리징 인시전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의 사진이고요. 보시다시피 여기에 이제 텐팅 거북대멍대가 보이시고 스페이스와 매실이 보입니다. 3개월 2주 후 환자 그래서 그 메시에 노출이 보여서 빨리 수술을 재수술을 들어갔습니다. 세컨 오피를 들어갔고요. 골 재생은 양호하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최종 고철 물 후 사진이고 6년 후 사진을 보시면 마지막 본노수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임상적으로 결과가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복잡한 매실을 이용한 커스터마이드 매실을 이용한 수술이 필요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엑스레이를 보시면 앞쪽 치아의 본 노스가 상당히 낮습니다만은 본 노 하이스 낮습니다만은 자가골 자가 치아뼈를 사용한 덕분인지 상당히 페리오던탈 본 리제너레이션이 일어난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여러 로카를 돌아다니다가 오신 분인데요. 환자분의 요구는 임플란트 식립과 동시에 고리식이 가능한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오셨던 적시 보철이 가능한가 했던 분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심한 디펙트가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임플란트 식립과 발치와 동시에 적시 보철을 해주겠다고 환자한테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발치하는 날, 발치하기 전에 인상을 뜨고 발치하는 날 덴처를 델리버리 했던 케이스입니다. 여기 보면 심한 골리석 결선이 보이시죠? 예, 그래서 드릴링을 하고요. 임플란트를 의도적으로 텐팅 폴 스크류 역할을 하기 위해서 6mm를 노출시켰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뽑은 발치된 치아를 잘라서 탈의해서 오스티어 인덕티브 본 블락을 만들어서 호리존탈 어그멘테이션을 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좀 더 수직정대수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연조직 압력에 대해서 이식된 골이식재가 그 압력에 저항하기 위해서 3mm 높이의 텐팅 로봇먼트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스티키 투수번을 올리고요. 멤브린을 덮었습니다. 특별하게 고정하진 않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던 덴처를 적시 보철물로 사용해 주었습니다. 반대편에도 수직골 결손이 있었습니다만은 여기는 텐팅 폴 오버트먼트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스티키본만 올려주었습니다. 텐팅 폴 오버트먼트와 스티키본을 사용한 곳에 6개월 후에 사진 보시면 임플란트 플랫폼 위로 본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오버그라프된 본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게 수술 전 사진이고요. 수술 후에 6개월 후에 열었을 때 사진입니다. 자, 그럼 임플란트 플랫폼 위로 이제 본이 이제 당연히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편입니다. 반대편이 보면 수직 정대수 한 4, 5mm 이상 디펙트가 있죠. 사실 일반적인 GBR로는 이것도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만 스티키 본만을 사용했을 때도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텐팅 폴 어버트먼트를 사용했다면 좀 더 좋은 골
재생을, 수직 골 재생을 얻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여기는 설척에 골 교성이 있었고, 박하에도 골 교성이 있어서 스티키 본만을 이식하였습니다. 그리고 CGF 멤브레인만을 덮었음에도 불구하고, 골이 이식자가 거의 도망가지 않고, 임플란트 위로 골 재생이 잘 된 것 같습니다. 타이타늄, 임플란트 카바스크루 위에는 블리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골 재생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오버그로스된 본을 제거해서 히스톨로지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 여기는 수술 직후, 수술, 여기 있죠. 직후 사진이죠. 양쪽 다. 카바스크루 위에서 제거된 투수분을 보시면 6개월 만에 제거했는데 불구하고 치아뼈 주위에 완벽하게 돌아가면서 뉴본이 형성되었고요. 치아뼈와 치아뼈 사이에 하버시안 캐널이 생기고 신생혈관이 생기고 컴팩트한 본이 형성된 것을 볼 때 치아뼈의 빠른 골 재생력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2년 후의 사진입니다. 마지막은 흡수 없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치아를 발치 후에 치아를 버리십니까? 아니면 유지하십니까? 치아는 저희들이 발치를 하지 않고 잘 유지하시고 사용하시면 아주 노블한 오스테오 인덕티브 본그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미 60년대부터 여러 문헌에 의하면 치아를 칼시피케이션 시키고 나면 여러 오스테오 인덕티브 단백질을 분비하는 뼈를 만들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 일상적인 룸 템퍼러처에서는 치아를 제대로 탈의를 하려면 하루에서 이틀이 걸립니다만은 진공과 울트라소닉 바이브레이션 초음파 진동을 이용하게 되면 30분만 탈의를 하여도 이렇게 꽉 막힌 탈의 전에 꽉 막힌 덴티날 튜브이 열리고요. 그리고 골 리제네레이션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카폴드 역할을 하는 콜라겐 타입은 콜라겐 파이버들이 노출이 됩니다. 이때 덴틴에 숨어 있는 BMP라든가 DMP1 같은 이런 골 재생을 촉진하는 단백질들은 페리덴티날 튜브에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덴티날 튜브를 노출시키게 되면 이 주위에서 많은 양의 단백질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가치아뼈는 탈의된 자가치아뼈는 장점이 많습니다. 크게 세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뭐 다른 동물성 오리진이나 인체성 오리진의 뼈에 의한 교차감염 위험성이 전혀 없고 오스테오 인덕티브 프로테인을 함유하기 때문에 치유기간이 짧죠. 두 번째, 임상가 입장에서 본다면 시술 과정이 단순화됩니다. 블락본 만들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죠. 그래서 스페이스맨 킹 할 수 있는 본을 만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레무스 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간 확보를 위해서 이런 본그랩을 하였습니다만 저는 지금은 투스 본으로 외래에서 만들기 때문에 시술 시간이 매우 절약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리저그먼테이션을 아주 많이 해야 될 경우는 블락본이 필요할 경우는 반드시 투스 블락을 이용해서 사용하지 더 이상 체인이나 아무스 본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경제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수술 비용이 절감되죠. 고리식제를 사기 위해서 투자하실 필요가 없고요. 좀 더 차별한 시술이죠. 환자들은 내 것을 사용한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이 있습니다. 이 동물성 뼈에 의한 뭐 광우병이라든가, 인체성 뼈에 의한 어떤 여러 바이러스의 어떤 컨타미네이션,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을 환자들이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가치아 뼈의 장점은 임플란트 환자들이 발치 후에 잘 많이 돌아온다는 것을 저희 과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탈의를 하고 난 후 가루뼈, 블락본 혹은 링본을 만들어서 임상에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발표했던 논문 중에 보면 탈의하고 마크로 포화를 만든 블락본을 다른 세 타입의 치아 블락본과 비교해 봤을 때 이 탈의된 치아 블락변이 뼈가 자가본보다 더 뛰어난 결과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4주 만에 치아 블락을 360도 둘러싸면서 신생골 형성되는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상에 가능한 이런 뼈들을 버리지 않고 치아를 버리지 않고 많이 사용을 합니다. 환자가 만족하고 외상이 좋고 빠른 보철을 해줄 수 있는 치료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뭐 누구나 외래에서 만들기 때문에 시술법이 가능하죠.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교통사고로 알벨라본을 다 잃어버렸던
학생이, 젊은 학생이 왔었습니다. 보시면 본론서가 아주 심하죠. 지배할 법도 가능하겠지만은 블락본을 사용했을 때 좀 더 강한 스페이스를 메이킹 할 수, 스페이스 메이킹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니 두 개를 뽑았어요. 하나는 사랑니 하나의 사랑니에서 두 개의 블락본을 만들고 나머지 하나의 사랑니에서 가루뼈를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골 두께가 한 1mm도 채 되지 않습니다. 임플란트를 동시에 신립하였고요. 초입 고정은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블락본을 고정을 투수 블락본을 고정하고 나니까 약 3mm, 4mm 이상의 호리전탈 정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티키한 투수본, MTB, 마이 투수본 그랍이죠. MTB를 이식을 하고 멤브레인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CGF만 덮어주고 봉합을 하였습니다. 보시면 아주 어그멘테이션이 호리전탈하게 잘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수술을 해보시면 아주 공간 확보가 잘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3개월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착이 융합이 잘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흡수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좀 블락본 할 때도 과거엔 4개월에서 6개월 이상을 기다렸습니다만 투수분 할 때는 한 3, 4개월만 기다립니다. 3개월 후에 들어갔습니다. 블락본이 잘 고정이 되어서 스크류를 제공하고요. 기능 2년 후 사진을 보시면은 매우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차 수술할 때 템포러리 보초를 넣은 사진입니다. 과거에는 뭐 지금도 그렇겠습니다만 오토본이 어떤 고리식재의 골드 스탠다드라고 하지만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고리식재 재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는 이 탈해된 투수본이 어떤 오스티오 인덕티브 컨덕티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가 골처럼 차세대 골드 스탠다드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가루뼈를 사용했을 때 스티키브를 사용하면 공간 확보가 잘 되지만 여기에 또 텐팅 어버트먼트를 사용했을 때 텐팅 어버트먼트를 사용했을 때 더 효과가 좋다는 것을 이미 제가 옛날 케이스에서도 많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몇 케이스를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를 하였고요. 이 힐링 어버트먼트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좀 특수하게 디자인된 이런 텐팅 어버트먼트를 사용하시면 임플란트 주위에서 렉 주위에서 그리고 임플란트 플랫폼 상방에서 좀 더 많은 뼈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치유 기간 동안에 산타원은 1mm의 커프 하이트를 2는 2mm의 커프 하이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은 호리존탈 2는 주로 버티컬 어그멘테이션을 많이 사용합니다. 산타의 장점은 이 보리식을 하고 난 후 텐션 프리 프라이머를 수출했을 때 연조직 압력에 의한 본의 콜랩스를 막아줌으로써 본그랍이 그 볼륨을 치유기간 동안 계속 유지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어려운 수식을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하게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가난 원스테이지하고 원스테이지의 이 수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술 횟수가 줄어들고 환자의 외상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산타1은 호리전탈 어그멘테이션 사용합니다. 임플란트 위에 올렸을 때 약 1mm의 공간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보다 약간 직경이 넓죠. 그래서 호리전탈 디펙트가 심할 때 임플란트를 동시에 심고 약 1mm 깊게 심고 텐팅 어부터 산타1을 올리고 봉그랍을 넣고 봉합을 하게 되면 연조직 압력에 의해서 텐팅 폴 이 어버트먼트 하방에 있는 골이 연조직 압력에 눌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예를 들어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심한 수평 골결선이 보이는 케이스입니다. 약간의 수직 골결선도 보이고요. 임플란트를 동시에 심었습니다. 일반적인 GBR만 했을 때는 보통 봉그랍을 얘기했을 때 조금 밀려내려오죠. 그래서 뭐 메시를 쓰거나 이렇게 하는데 복잡한 시술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힐링 어버트먼트 올리듯이 산타원을 올리시고 스티기본을 바칼과 라비알과 팔레탈 넣고 굳이 멤브레인 쓰실 필요도 없고요. 19 콜라겐 멤브레인만 쓰셔도 CGF 멤브레인만 사용하셔도 충분합니다. 11주 후의 사진입니다. 볼륨업이 되신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3개월 만에 열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3개월 후에 보시면은, 약 3개월 후에 보시면은, 본이 잘 경화되었고요. 산타 밑에까지 잘 유지되고, 밀려내려가지 않았죠. 즉, 임플란트 플랫폼 위에까지 본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짧은 시간에 힐링 내에 본 재생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temporary final restoration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임플란트 플랫폼 위로 본이 잘 유지된 것을 간단한 방법으로 얻을 수가 있던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산타2 방법은 임플란트 위로 약 2mm 높이의 커프를 가집니다. 그래서 수직정대술에 이용을 하는데요. 크리스탈본보다 임플란트를 약 1, 2mm 깊게 식립하고 난 후 산타2를 연결하고 스티기본을 올려주고 봉합을 하게 되면 연조직 압력에 의해서 산타2 밑에 있는 뼈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환자분은 좌우척다 수직정대술과 사이누스 어그멘테이션을 내원한, 어그멘테이션을 위해서 내원한 환자입니다. 발치를 해왔고요. 이 페리에피칼 리전에서 사이누스가 무코자가 부어있죠. 그래서 발치 후 6주 후에 사이누스 어그멘테이션과 리치 어그멘테이션을 동시에 시작하였습니다. 기다린 동안에 오른쪽은 사이누스에 뼈를 넣지 않고 CGF만을 정대 이용해서 사이누스 정대술을 했기 때문에 사이누스 안에는 100% 오토로그산 본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쪽을 보시면은 26분 전에는 거의 본이 없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풀스티크니스 플랩을 열었을 때 7번 자리에 완전하게 개통된 것을 보셨습니다. 심한 사이누스의 무코자의 천공이 동시에 발생을 하였죠. 사실 이런 경우에 콜라겐 멤버린으로 사이누스 무코자를 폐쇄하고 봉그랍을 한다면은 김영균 교수님이 발표하신 논문에서도 나왔듯이 약 한 17% 가까이 상악동 감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악동막의 천공이 큰 경우 가능합니다.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불행한 일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윈도를 피조로 따내고요. 막을 올리고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언더오스토텀을 하고요. 임플란트를 동시에 식립을 하고 사이누스 내에는 CGF만 넣습니다. 봉그랍을 넣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이누스는 봉그랍을 넣지 않아도 신생골을 아주 잘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이누스에 봉그랍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임플란트를 동시에 식립한다면요. 자, 임플란트를 노출시키고 의도적으로 노출시켰죠. 앞에 임플란트는 프록시멀 본에 1, 2mm 깊게 심었고요. 그 높이에 맞춰서 뒤에도 임플란트를 노출시켜서 수직 어그멘테이션을 필요한 텐팅 폴 스크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임플란트를 동시에 식립하였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수직 정대술의 강화를 하기 위해서 2mm 높이의 텐팅 어그먼트를 산타2로 올렸습니다. 임플란트 초고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뭐 그렇게 강한 초고정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이제 보시면 6mm 이상의 수직 정대술이 요구되고 뒤쪽으로도 수직 정대술이 요구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환자의 발치된 치아는 오스티오 인덕티브한 본그랍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치아뼈를 이용해서 수직 정대술을 하였습니다. 사이누스 외벽에 콜라겐 멤브레인을 사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이 골창은 오스티오 인덕티브한 골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이누스 외벽에 골창에 사용하는 콜라겐 베리어 멤브레인은 오스티오 인덕티브한 펑션은 전혀 없고 연조직 침투하는 효과가 있죠. 그러나 이 피조로 만들어내는 골창은 차단막 역할과 동시에 신생골 형성을 사이누스에서 촉진해주는 오스티오 인덕티브 블락본 역할을 해줍니다. 스티키본을 넣고 봉합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 사진을 보시면 사이누스는 안에는 CGF만 들어있고요. 4개월 후에 보시면 수직정대술이 아주 아름답게 잘 이루어진 것을 쉽게 이루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월 2주 후에 세카노 필생했습니다. 이런 심한 디펙터가 이렇게 아름답게 아주 쉽게 해결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이누스와 리체그멘테이션이 동시에 해결됐고요. 1년 6개월 후 사진을 보셔도 마지널 본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2016년에 유럽에 열린 한 임플란트 학회에서 사이누스 본 그랍에 대해서 본 리제네레이션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저의 사이누스에 뼈를 넣지 않은 10년 경험을 발표를 하였는데 제 강의를 듣고 난 사던 교수께서 자기도 젊었을 때 이런 시도를 했습니다만 주위에 반대가 너무 심했는데 저의 10년 경험을 강의를 들으시고 이분께서 편집장을 맡고 있는 유럽 프랑스 선언의 원고를 제출하기를 청탁하셔서 저의 10년 경험을 유럽 저널에, 프랑스 저널에, 프랑스 페리오 저널에 발표하였습니다. 사이누스 본그랍을 하는 데 있어서 본그랍과
콜라겐 멤브레인 필요한가? 제 결론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좌측의 치아 주위에 본이 심하게 협소됐고 수직 골 정대 수리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존골 높이가 16번에서는 약 1mm쯤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골 높이가 낮으면 낮을수록 크리스탈 어프로치가 좋습니다. 수압으로 사이너스 올리면 한 10초, 20초 내에 사이너스 묶어도 이렇게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CGF만 넣고 임플란트를 동시에 식립하고 이때만 해도 산타가 없었기 때문에 3mm 힐링 업드먼트만 들었었는데 사실 3mm 힐링 업드먼트는 좀 높긴 높습니다. 텐팅 업드먼트만 들었으면 스티키 투숲을 한 대 뽑은 치아를 다시 원위치 시키고요. 봉합을 하였습니다. 6개월 후에 환자가 돌아왔는데 보시면 수직 정대술과 사이너스 정대술이 잘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이너스 뇌 이때 만들어진 뼈는 이 골 대체제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 오토로거스, 살아있는 오토로거스 봉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템프라리 보철을 6개월 후에 기능 후에 사용했고요. 임플란트 플랫폼 위로 본이 잘 유지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편도 같은 날 수술을 하였는데요. 제거하고요. 잔존골 높이가 한 1, 2mm죠. 수압을 10초에서 20초 가하니까 사이너스 무코저가 차 위에까지 올라간 것이 보입니다. CGF 넣고요. 임플란트 동시에 식립하고 봉그랍을 하고 CGF 멤브레인을 이용한 판초 테크닉을 사용해서 원스테이지 프로시저를 하였습니다. 잔존골 높이가 1에서 2mm지만 임플란트 초근이 35 이상 나왔기 때문에 굳이 2스테이지를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경우죠. 왼쪽 환자의 왼쪽에서는 27mm 정도 수압에 그래서 상악동막이 27mm가 쉽게 올라갔습니다. 이건 CGF를 한두 개 넣으면 되겠죠? 6개월 후에 보시면 이렇게 올라간 임플란트는 거의 사인은 임플란트 에펙스까지 내려오고요. 이 주위에는 전부 100% 내 뼈가 생기기 때문에 본트 임플란트 콘택트 서비스는 보바인볼을 넣은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자, 우측에 템프라리 보철이 들어가고 난 후에 각하치연이 충분하지 않아서 또 쉽게 하는 FGG법, 수출에서 FGG를 해서 하고 난 후에 템파이널 레스토레이션을 내줬고요. 반대편도 수출에서 FGG를 수행하였고요. 최종 보철물이 들어간 후 사진입니다. 5년 기능 후에 보시면 이집재가 임플란트 플랫폼 위로 좌우측 모두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압을 이용하는 방법인 HPIS는 이건 세계 최초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국내에 많은 수압을 이용한 상악동 거상법이 이 HPIS의 영향을 받아서 개발이 되어서 지금 임상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압을 1, 20초만 뿌려도 우리는 원하는 양의 상악동 거상을 척방법 못지않게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술이 간단하고 굉장히 외상이 적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우리 제 주위에 개원하신 로컬 선생님들이 하신 건데 보시면 보십시오. 잔존골 1, 2mm에서 수압을 이용해서 HPIS를 이용해서 이렇게 올리신 걸 보시면은 엄청나게 상악동 거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상악동마의 거상이 쉽게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상악동 거상법에 대해서 젠센이 주 편집장으로 있는 이 사이너스 책 이상 사이너스 어그먼테이션은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3판에 제가 한 챕터를 썼습니다. 다시 3D면을 리지 어그먼테이션으로 넘어갔어요. 자, 임플란트 페리임플란타이티스가 심해서 내원한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 임플란트를 제거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거나 동시에 본 어그먼테이션 하려면 가능한 피조를 이용해서 이 디펙트를 완전히 청소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피조의 어떤 박테리 사이드란 효과를 이용하는 것이죠. 임플란트를 동시에 식립하면 본 디펙트가 이렇게 심해도 사실 언더스토터미하고 임플란트 한 3mm 정도가 본에 인게이지 된다면 초기고정은 35, 45, 35 이렇게까지 초기고정을 누구나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깊게 들어간 감은 있습니다만 기준점 프록시멀 본보다 약 1, 2mm 깊게 식립하고 산타2를 동시에 이식하고요. 스티키본을 넣습니다. 스티키본을 올리고 멤브레는 사실 옵션입니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CGF가 있으면 CGF만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봉합을 하였습니다. 여기 사진이고요. 여기 봉골합제가 골식제가 잘 보이고 있습니다. 4개월 만에 열었고요. 4개월 후에 보시면은 임플란트 플랫폼 위로
고리식재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3개월 로딩 후 사진이고요. 이제 FGG를 시간이 남으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타를 이용한 이 수직골 정대술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리츠 어멘테이션 수직이 간단합니다. 그리고 뭐 멤브레인을 사용할 때도 특별히 멤브레인을 고정하기 위해서 뭐 본택을 사용한다거나 멤브레인 스테빌리에이션 슈트를 해서 시간 낭비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산타 자체가 이 힐링 기간 동안 고리식재의 어떤 붕괴를 막아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고리식재의 볼륨을 최대한 치유기간 안에 유지하기 때문에 미래의 마지널 본 로스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시술법을 이용함으로써 블락본이나 보니 플레이트법, 메시나 뭐 골텍스 같은 혹은 콜라겐 멤브레인과 본텍 이런 것을 이용한 방법을 이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제가 저의 판초 테크닉을 이용하면 제가 2008년도에 발표했던 방법인데요. CGF 멤브레인을 힐링 어버트먼트로 관통시키거나 보철 어버트먼트로 관통시켜서 고리식재를 보호하고 연조직의 힐링을 촉진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제가 믿고 있는 것이 멕시칸 판초죠. 큰 헝겊 하나에 머리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흔히 뭐 전 세계적으로는 판초 테크닉이다 이런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리식을 하고 동시에 임플란트 식립하고 고리식을 하고 고리식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운드 힐링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CGF를 끼워넣습니다. 템포라리 보철하면서 동시에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굳이 이것을 콜라겐 멤버에 써서 덮고 기다리고 재수술하고 이런 어려운 수술을 하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판초 테크닉의 장점을 살펴보면요. 운드 힐링이 촉진되고 이렇게 오픈 운드 멤버링을 해도 CGF는 약 4주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굳이 운드 클로저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발초에서는 고리식재를 잘 유지시켜주고요. 수출인 타임을 줄여주겠죠. 플랫 베니징이 굉장히 쉽고요. 그래서 수술 후에 리리징이 진짜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 후 컴플리케이션도 적고 환자의 불편함이 적고요. 가능한 리리징이 진짜 하지 않기 때문에 어태치드 캐넌탄의 진지발을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요. 즉시 임플란트 식립을 했을 때 그리고 2차 수술할 때 만약에 본이 재생되지 않았다 그러면 본그라프 추가로 하면서 힐링 음악을 연결해서 하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팩 임플란타이티스에서는 아주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환자분은 뉴욕에서 오신 교포분인데 뉴욕에 여러 치과를 다녀봤지만 이 상태에서 즉시 보철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어떻게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환자가 원하는 것이 즉시 보철이기 때문에 즉시 보철을 약속을 하고 시행을 하였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뭐냐, immediate implantation이었습니다. 살릴 수 있는 치아가 하나도 없었죠. 뽑은 치아를 오전에 자가치아뼈를 만들고요. 오후에 수술을 했습니다. 우측 임플란트 식립하고요. 리츠 어그멘테이션을 하고 디지털 스캔 바디를 올리고 판초 테크닉을 사용했습니다. 이걸 굳이 멤버링 해서 듣고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죠. 반대편에도 피조로 운동 부위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보시면 심한 골결산이 박할해서 관찰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동시에 식립하고요. 스티키 투수분을 오버그라프팅하고 판초 테크닉을 이용하십니다. CGF가 부족해서 얘기는 듣지 않았습니다. 수출하고 그날 인상을 뜨고 다음날 인상을 보철물을 넣어주었습니다. 픽스트 레스테이션을 넣었죠. 환자하고 약속한 대로 임플란트 시술 후 바로 보철물을 넣어주었습니다. 보통 오전에 수술하면 오후에 보철물을 넣고요. 오후에 수술하게 되면 그 다음날 오전에 보철물을 넣게 됩니다. 여기에 만족한 환자가 상악도 여기도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같은 판초법을 이용해서 즉시 보철물을 하였습니다. 시술 후 사진을 보시면 수직 정대술이 상당히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최종 보철물이 들어갔고 위아래 최종 보철물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2년 팔로우를 했는데 마지막 보너스가 아주 잘 되는 케이스였고 환자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심한 호리전탈 디펙트가 있을 경우에 이런 판촉법과 스틱 기본을 이용하시면 이제 빠른 시간 내에 환자에게 좋은 양질의 보철물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리치 어그멘테이션을 할 때 더 이상 옛날 방법, 인베시브하고 올드한 방법들을
고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뭐 옷보다 비싼 그죠? 이런 고텍스 멤브레인을 사용한다. 노출되면 문제가 많은 타이타늄 메쉬법이라든가 이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스플릿 방법은 더 이상 저의 임상에서는 이용되지 않고요. 더 이상 저는 이런 블락본을 이용한 방법으로 리저그멘테이션을 하지도 않습니다. 예, 뭐 레이무스를 채취해서 사용하는 뭐 쿠리법이라고도 얘기하는 분도 계시던데 보니 플레이트를 이용한 리저그멘테이션을 하지 않고요. 텐팅 폴을 심으실 수 있으면 임플란트를 신고 스티키본을 이용하시는 것이 훨씬 시술이 간단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용하지 않고 메시만을 이용한 리저그멘테이션도 하지 않습니다. 뭐 멘분의 고리식제를 하고 난 뒤에 3D 멘전을 리저그멘테이션을 할 때 고리식제가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핀이나 택을 이용하죠. 이건 굉장히 시간 걸리고 만만치 않은 방법입니다. 더 이상 이런 방법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리저그멘테이션을 잘 시행하고 난 후에 환자의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또 우리가 페리임플란타이티스라는 또 복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2018년에 ICI 월드 심포지엄에서 저는 어떻게 쉽게 페리임플란타이티스를 매니지하고 어떻게 큰 본 디펙을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환자가 시술이 끝나고 나면 메인테넌스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치주에 관련된 균들을 살균시킬 수 있는 유산균을 장기간 평생 복용하도록 합니다. 유산균 자체가 뭐 몸에 좋은 거니까 특별히 사이드 이펙트가 없기 때문에 평생 먹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워터픽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게 하고요. 초음파 치수기기도 사용하게 하고 6개월 단위로 반드시 내원해서 이 에어플로를 이용해서 임플란트 주위를 반드시 청소해서 페리임플란타이스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면서 예지성 높은 수술이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됩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치료법에서 우리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작 뉴턴이 얘기했듯이 자연은 단순함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시술은 그만큼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스티키본, 뭐 텐팅 어퍼트먼트 이런 것을 이용해서 시술하시면 선생님들 임상이 훨씬 더 쉬워지고 즐거워지실 겁니다. 또한 이 임플란트의 장기 생존을 위해서 대체적 케아트나의 진지발을 한 임플란트 보충물 주위에 제공하는 것이 좋은데 이게 참 하기 어렵죠. 까다롭습니다.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무시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슈트리스 FGG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한 10분, 길어도 20분이 넘지 않고 보통 평균 한 10분에서 끝낼 수가 있습니다. 에피칼 리디 포지션 플랩을 만들고 슈트를 몇 개 하시고요. 간단하게 각각 치언을 팔레이트에서 뜯어내고 난 후에 도나사이트 이식 후 그냥 슈트리스 FGG를 하기 위해서 티슈 사이너 아크릴릭을 상부에 발라주고 에어 시린지로 드라이하고 이렇게 팩으로 소프트한 팩으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일주일 후에 외에도 잘 나왔죠. 외부에도 뭐 CGF로 레시피언트 사이트, 도넛 사이트에도 CGF를 올려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저는 요즘 거의 뭐 티슈 사이아노 아클레이트를 발라줍니다. 지혈을 위해서. 자, 10년 후에 보셔도 각각 지연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FGG도 우리의 임플란트의 어떤 장기 롱텀을 위해서 반드시 적용해야 될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결론입니다. 자, 리저그멘테이션, 사이누스 어그멘테이션, 소프트티슈 어그멘테이션을 위해서 우리는 현명하고 간단한 방법을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